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볼 때도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시대의 주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지배적인 그런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한 30년 이전에 아주 젊은 날부터 그 생각,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공유하고 있는 신념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부분을 굉장히 깊이 인식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해야 되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데, 참 요즘에 이제 한국이라는 걸 보면은 이문열 선생님 말씀처럼, 야,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집단주의적 의식이 많이 확산됐는지 모르겠고 내가 알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2000년부터 시작됐던 교육 현장을 전교조가 장악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역대 집권층이 이 생각의 중요성,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등한히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어제 한번 다룬 내용입니다만은 주간조선이 민주당의 지지축인 40대하고 호남이 흔들린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호남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그런 베이스와 같은 데니까 그냥 오늘 논의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예, 40대인데 이제 갤럽의 여론 40대 민주당 지지도인데, 추세를 볼 필요보다도 2022년도 2월 정도가 되면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백형동 옹벽 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석연치 않은 무효 판결,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런 것이 대부분 밝혀졌고, 그 다음에 최측근인 김용씨라든지 정진상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속상태고, 유동규씨가 다 불기 시작했고, 이런 게 다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 밝혀진 상태에서 2022년도 2월 달에 40대의 민주당 지지도가 52%를 차지한다, 8월 달에 55%를 차지한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 적흥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한민국의 40대들이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그런 지지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40대의 그런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고 맘카페 활동들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예. 대단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검찰 수사가 여러분들 대부분 진행돼 가지고 이재명 씨와 관련해서 뭐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다 공개된 상태고, 2022년 2월 정도가 되면은 2020년도 4.1의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2년 정도가 흘렀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노태학과 박찬진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이런 밝혀진 그런 상태고 다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50%가 나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40대의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문장이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생각이 부유하면 삶이 부유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생각이 가난하면 잘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생각이 가난해지게 되면 가난한 생각이란 것은 좌편향적 사고나 좌편향적 정책이나 제도인 거죠.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이야 이제 개발연대를 경험했던 60대, 70대, 80대들이 은퇴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시대지만 이제 40대나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면은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를 대단히 이름들 뭐죠? 노골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민주당을 지지하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관계없이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되고 진실과 정의에 대한 여러분들 열망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을 깔아뭉개고 진실과 여러분들 정의를 그냥 뭐죠? 쓰레기통에 처박게 되면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선거 부정이 일상이 된 나라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허허하고 웃고 이제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간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40대의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집이나 지금 뭐 70대 아버지하고 70대 어머니하고 40대 아들 딸들이 다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복원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이게 참 큰 과제인데 40 정도가 되면은 뭐 남자로 보면은 거의 세계관이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치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죠.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짐작케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지난 4월 1일 날 도둑놈들 사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사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참 깃발을 날리고 있는 노태학 얼마 전에 물러난 박찬진이 지휘했던 노태학과 박찬진 선관위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어떤 식으로 주물렀나 이분을 다룬 책이 도둑놈들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발간된 5권을 참조하셔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 재산, 자유, 정의를 지켜서 정상국가로 다시 국가가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